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받아 읽겠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특별히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잘 마련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듣고자 할 때에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잘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귀히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이 더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다림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악의 어떤 세력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을 더럽히는 본질 잘못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생을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을시라고 말씀하셨고 썩어질 씨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의 삶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영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와 모든 속임수, 위선,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와 모든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에서 모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별주의자들로 불려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마음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올바로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가장 큰 대적이에요. 이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이 육신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자극을 주어서 그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이 마침내 실행되어지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런 삶이 유지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이후에서 언급하고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잃어버린 저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시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의 준비만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목표가 내 진정한 인생의 목표라고 확고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도와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얼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오늘날에는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요. 실제 믿음의 실제에 있어서 과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인가?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자, 나 자신을 살펴볼 때도 나는 많은 날들을 살아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많은 날 가운데서 얼마의 날들만이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겠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서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죠. 사람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이냐 그러면 마음이에요. 잘못된 마음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목표인데 죄의 목표를 이루면 그 혼은 죄가 저주해버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더러운 행실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는 생각이 있죠. 성령께서는 생각하신다고 그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성령의 생각인데 그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 받은 구원한 아주 귀한 이 구원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삶을 방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때에 따라서 그러한 그 형편에 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런 귀한 모임들이 있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잘 투영해서 바로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생, 마련해 주신 풍성한 삶, 그것이 중단되거나 정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본질, 그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 잘못된 마음은 사람의 혼을 저주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이 잘못된 마음을 마음을 이루는 죄는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라. 그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느니라.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교리는 사람들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요. 무엇입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본질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가증스러운 것들, 내바달린 짐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율법 아래서 살아왔던, 율법의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율법에서 범하는 것, 금하는 것,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신이 더럽혀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된 것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면 깨끗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건 결국 없어져 버릴 것들이, 그 없어져 버릴 것들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은 이 우주에 전기 전자장에 그대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레코딩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든지 백보좌의 심판석에다 그대로 그것을 플레이할 때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소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모션들 파동을 통해서 다 축적되고 있다고. 안 없어져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쁜 것들이 가득한데 입으로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그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사랑 나의 기쁨, 기쁨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크만 목사님의 그 멘트에 의하면요, 생명줄 던져라고 하는 그 찬송이 있죠. 생명줄 던져 찬송, 그것은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이 빨랫줄을 넣을 수 있는, 빨래 하나를 견딜 수 없는 그런 빨랫줄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무기력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얼마든지 입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의 시작이 어디인가? 제일 첫 번째 죄는 무엇이죠? 선과 악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인가요?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죄의 본질은 무엇이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주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한 죄가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 마음이 잘못된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첨가를 시켰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죽을까 함이라라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받았던 시험, 그것은 동일한 말씀으로 말미암는 시험이었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지 않으셨던 분명한 원인은 말씀을 삭제하지 않으셨어요. 첨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경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기록되었으되 단 한 말씀도 삭제하지 않고 첨가시키지 않고 약화시키지도 않았다. 그건 승리예요. 마귀는 견딜 힘이 없습니다. 견딜 재간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마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 사람의 마음, 그것은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이 세상은 악한 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사는 사람도 마음이 죄로 이루어졌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출발이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 대해서 한번 결심을 하면 그것은 바로 착상이 돼서 잉태가 되어지는데 때가 지나면 죄를 출산을 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통제하시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 잘못된 마음은 반드시 죄로 인도하고 그 죄는 그 사람의 혼을 저주해버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것인가요? 빈부격차 때문에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마음 안에 있는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본다면요, 이 편집 능력이 대단해요. 첫 번째 사람이 그랬듯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편집한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유용한 도구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사람들의 계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들이 거기에 틈타는 것이 아니에요. 더럽혀진 음식을 먹을 때 마귀들도 함께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있었던 마귀가 음식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이 더럽혀지는 것, 그것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이 그렇다고 주장을 하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다 여과 없이 받아들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성경만이 올바른 교리를 잘 답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그로 말미암은 죄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믿게 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이겨요. 말씀을 이긴다고. 그것을 실족한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거치는 반석으로 자신을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에 관해서 자신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노를 품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대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같은 상황으로 나와요.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 줄 알더라. 그럼 실족하는 것입니다. 누가 실족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신념, 자신의 경험, 이것을 더 우위에 두고 믿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잘못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 진리가 선포되어지면요, 그 진리는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상처가 없이 정상적인 살갗을 지렸을 때에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은요, 이 사람의 이 피부를 가장 안정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리치료하는 것 가운데 수치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적당한 온도 놓고 압력 그렇게 해서 물로 치료를 한다. 그러나 한번 이 살갗이 베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아무리 좋은 기능을 지녔다 하더라도요,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넣어버렸을 때 찡그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바로 잡혀져야 되죠. 선지자 나단의 책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을까요? 기분 좋았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잘못된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요, 내 지금 현재의 상태가 캄캄한 어둠의 상태인지라 참된 빛이 오면은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 강력한 빛을 의도적으로 무지함 가운데서, 고의적인 거부함 가운데서 막아버리든지, 그 사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막아버린다고요. 차단시켜버린다고요. 계속 어둠 가운데 자신은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요. 왜 그렇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니 이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과 이 탐닉만큼 하겠는가? 안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것이다. 그 반대가 되어지면 이제 빛을 받아들이면 죽음은 죽어야 돼요. 어두움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택했어요. 자신이 죽었다고요. 선지자 엘리야가 악한 왕 아합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를 했죠. 열왕기상 21장에서. 싫은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 하더라도 진리는 즐겁게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펠릭스 아그리파. 아그리파가 통치자로서 자신을 위협했던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요.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가슴이 찢어진다고, 가슴이 무너진다고.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까지 왔죠. 한마디만 더 들으면 구원받는데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도다. 그럼 스톱해버렸어요. 그 진리는 즐겁지 않다고요. 죄인에.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성경교사들,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들, 구령자들, 거리 설교자들 역시 마찬가지.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줄 것입니다. 바로 잡아줄 것이 다시 한번 세울 것이라고.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요, 모조리 다 그것은 실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실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러나 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사람에 대해서 아 내가 그것은 실수한 것 같다고, 내가 그건 좀 과하게 말한 것 같다고 그렇게 사과하거나 변명하신 적이 있던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힌다고 말씀하셨죠? 13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뽑힐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초목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의 상상에서 만들어놓은 동화고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서 정녕 내가 그들을 기뻐하여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니 내가 나의 온 마음과 내 온 혼으로 이 땅에서 그들을 확고히 심으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있고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 온전하게 심겨지지 못했죠. 왜냐? 하나님께서 뽑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초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목자에게는 양이 있죠. 선한 목자에게 참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양은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과정,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성내심과 진노하심과 큰 분개하심으로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셔서 그들을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제 모자는 날 다 모으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확실한 자비 때문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지만 이제 다시 모아질 것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아모스 9장 14절 이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그들의 땅에다 심으실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UN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200여 국가가 지금 모여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 이후에 영구적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에 심겨질 것입니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할 때 둘 다 망하죠.
누가 그렇죠? 잘못된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초목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뽑혀지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소경은 보지 못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7절 이후에서 잠정적으로 지금 보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 들린 사생아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집단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어요. 잘못된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은 회심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칼빈주의자들이 문맥을 무시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체가 되셔서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닫아버렸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도록 닫아버렸고 회심하려고 해도 회심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 반대예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수없이 많이 더 참아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것인데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결심을 해버린다고. 절대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로 작심하고 결심한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마음 이대로 내 인생을 마칠란다고. 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무리 말해보라고. 아무리 들려줘보라고. 내가 마음이 변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태도를 지녔는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는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면 암흑밖에 없어요.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 진리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중립지역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진 사람들 회심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매일매일마다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의 주제는 온통 종교적인 주제뿐이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계속해서 가미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죠.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으로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마지막 날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의 상태에서 말씀하셨지만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는 책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어요. 요즘 같아서는 경건의 모양만이라도 있으면 잘 믿는다는 소리 듣는다. 얼마만큼 위선자인 그런 잘못된 마음을
방참으로 인해서 자신의 혼을 스스로 저주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로 가득 찬다지죠. 누가 보면 18장 11절 이후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다고 해요. 세리의 기도가 있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죠? 저 사람처럼 안 돼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안 돼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한 그 본질은 자기 의의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게 만드느냐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자기 의의예요. 얼마든지 선행을 베풀므로 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가 결심하고 작심함으로 인해서 내 능력에 근거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심지어 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불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죠. 이 소경은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예수님 당시의 영적 지도자를 언급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랍비들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가장 신경 써서 서치라이트로 비춰야 되는 영역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그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악한 것인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모른다고 해요. 단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비출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MRI로 촬영할 때에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합당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잘못된 마음을 지닌 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제법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 소리를 듣거든요.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서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의 달인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본인을 속이는 데 있어서 명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에스겔 14장 3절 이후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찬찬히 살펴봤더니 그 기도하는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이죠.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언가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라고, 해결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답하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그 하나님의 질문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지성감천으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주신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후에서는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주세요.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진리 가운데서 무서운 진리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마음에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의향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대로 응답해 주시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 비롯해서 마귀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허용해버렸는데 마귀의 능력의 결과를 갖고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오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마음이 잘못된 사람. 마음이 잘못된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저주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래로 바뀔 때에 자신의 혼을 저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잘못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래예요. 모든 것이 다 거래예요. 거래. 1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에 구체적인 종목종목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요 모두 종교 행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의 주장이죠? 바리새인의 주장이라. 장로들의 전통,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 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거래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르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래로 다 바꿔버렸어요. 사람이 잘못된 마음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은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지옥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불에 대한 비유는 없어요. 성령 침례와 불침례, 그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침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유로 반대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책망을 받은 거예요.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실족한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마음 가운데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발견되지 않고 온통 자기 욕심으로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전담 사역자라고, 목사라고, 성경 교사라고, 복음 전달하고 또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은 그 마음을 찬찬히 살펴봤더니 온갖 죄들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장소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자들이라. 악한 생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말 못하지 못하는 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때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대들었습니까? 우리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이것을 마귀의 역사로 그렇게 바꿔버렸죠.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는 악한 종,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후에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인을 기다리지 않아요. 악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누명을 씌울 것인가? 그 일만 작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 질문한다고요. 질문의 목적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에요. 결코 알기 위해서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반응은 두 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질을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또 하나는요. 침묵하세요. 답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정작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무례하기 짝이 없이 들릴 수도 있어요. 당신 정말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 질문의 본질은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침례인 요한의 질문은. 침례인 요한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답을 해주시죠. 가서 네 선생에게 그렇게 전하라. 그 다음부터 침례인 요한은 절대로 회의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살인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그들은 나사로를 죽이려 하였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간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고소하죠. 그 고소가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간음 함께 간음했던 남자도 데려왔어야 되죠. 그 남자는 안 데려왔습니다. 음행, 도둑질. 마태복음 21장 38절에서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도둑질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 과부의 집을 삼켜버리죠.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공갈 친다고요. 좋지 않은 곳으로 지금 가서 고생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남은 재산 다 카톨릭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내가 대신 전달해 주겠다고. 그것이 죽은 자들을 위한 카톨릭 교리예요. 도둑질하는 것이죠.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잘못된 마음을 방치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떤 악한 상황으로 변해가던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 죽이고 마는 거예요. 자신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을 가장 신중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대상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지죠? 내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에 의하면 한 사람도 없어요. 선천적으로 마음이, 양심이 그런 대로 봐줄 만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져만 가는 것이 사람 자신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인해서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을 담그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라크만 목사님이 죄란 무엇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비교해 봄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죄인가? 죄는 자신의 성공이나 교육이나 외모에 대해 마음속으로 자랑하는 것이다. 죄는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혼자서도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죄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성공이나 행운을 들을 때 배아파하는 것이다. 또한 거칠고 냉소적이며 완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며 이성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욕망이다. 죄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려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다. 죄는 쉬지 않고 불평하며 옳은 것을 행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에게 비정상적으로 행하고 폭력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형성시켜주려는 기만적인 영이다. 죄는 다른 사람의 잘못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굳이 그것을 캐내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욕적인 눈을 가지고 두리번거리며 이성을 보는 것이다. 죄는 의무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책망을 회피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복수하려는 경향이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행하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에서는 허락하는 자들이다. 생각과 욕망에 있어서 정결하지 못한 인색함이다. 인생을 의미 없고 헛되게 살면서 농담을 뱉가리는 것이다. 죄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 도와주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죄는 특정한 사람들, 계층들, 교단들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수시로 공상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않는 자세이다. 실패할까 봐 항상 두려워하여 실패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실패한 사람들을 얕잡아보며 동정하는 것이다. 죄는 권위와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등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며 거짓된 겸손 혹은 과장된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다. 타인이 자신을 얼마나 좋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상상하는 것이다. 죄는 진리에 움찔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죄를 지었거나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다가 잡혔을 때 그게 대수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죄는 타인이 무언가를 제대로 못할 때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라고 여기며 마음에 갖는 거짓된 안타까움이다. TV 보지 않고 담배 피우거나 술 마시지 않고 영화 보지 않고 마약을 사용하지도 않으며 욕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곧 2차적 성별을 하고 법을 준수하며 스스로를 거룩하다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위에 열거한 모든 죄들을 지울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고 대출을 제때에 갚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실하고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과 신정통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가 이러한 죄들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무엇이 죄인가라고 라크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믿는 것처럼 믿을 때 믿음은 의미 있죠.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잘못된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에서 자꾸 사람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변하는 것이 있고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락한 인본주의적 마음에서 나온 잘못된 신념이에요.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자리 잡혀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 것이나 여러분의 감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이성에 있어서 여러분의 결정에 있어서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가하실 때 올바르다라고 신실하다라고 평가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